자, 강화골이 2016년을 맞아 새롭게 본격 진행하는 연속 코너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나야! 나 진지어야! 확실히 가옥거리 미친놈은 나야. 아 그렇습니다.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코너입니다. 네. 어, 진정한 헬조선의 미친년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한판 대결.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이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헬조선 정치구역 미친년 타이틀 쟁탈전을 위해서 이곳 88체육관. 아, 예. 어, 옮겼습니다. 아, 옮겼어요? 옮겼어요. 장충에서? 장충에서 옮겼습니다. 어, 예. 88체육관 새천년 미친 호울에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갤러리들이 모여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 오늘 헬조선배 미친년 쟁탈전을 위해 해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먼저 정신분열증과 혈액성 장애 연구를 독자적으로 하시다가 본인이 먼저 돌아버리신 정신문화연구원의 미쳐 돌아가는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조선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도속 정신병 문화를 연구하는 정신문화연구소 소장 대창 돌아가는 선생입니다. 원래 미친놈 미친년들은 시대의 부름에 따라 마치 하나님이 재림하듯 이 땅에 내려옵니다. 아. 나라가 흉흉하고 망할 징조가 보일 때 그런 재림 예수들이 판을 칩니다. 어허. 요즘 등장하는 발광하는 미친년들이랑 발정하는 미친놈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리학적으로 풀이하자면 지구 전체의 기운이 병신년 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운이 닳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신년 봄에 병신들이 막 청과라오는 거군요. 예, 병신 때문에 그런 새싹이 막 이렇게 솟아나듯이. 이 시대의 명리학의 위대한 저서 모태수음설을 저술하지 발정 스님의 발언에 따르면 나라가 병신년을 맞이하면 빨간색의 옷을 휘감은 미친놈과 미친년들이 사방에서 날뛴다. 백성들은 더욱 궁핍해져 밭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고 강변의 시체가 나뒹군다. 광가에는 아녀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마을에는 비명만이 아우성친다. 결국 나라는 망한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탈출하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이게 다 누구의 원인도 아닌 단지 병신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병신년 인연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미친놈년으로 발정이 나 있는 겁니다. 아 저기 미쳐 돌아가는 님? 예. 이 병신년이라는 건 올해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뭐 누구를 지칭하신 건 아니니까. 병신년 때문에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꼴이에요 꼴. 아 근데 이분은 약간 도희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다음은 미친 여성 구별법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저서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의 저자이사 여성 잡지 여성의 중앙 편집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여성학자 새로 미친 방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년은 티가 나죠. 아 그럼요. 나쁜 년도 티가 나죠. 티 납니다. 이상한 년 네. 모릅니다. 아. 좋은 년 나쁜 년 이상한 년의 저자 네. 박세롬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실전에 적용했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저희 여성의 중앙 잡지에는 직원들이 다 좋은 년입니다. 후배 위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여성의 중앙. 네, 네. 박세롬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할 말 없으니까 인사만 두 번을 하시네요. 예, 두 분의 해설 이원 모시고 오늘의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친년 타이틀전에 첫 번째 출사표를 던진 후보가 입장하겠습니다. 아 벌써 이 타이틀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뭐 제아의 고수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예, 분이에요. 벌써 지금 관중석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분 전적이 화려합니다. 예.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 예. 내 비리를 들추는 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추행이다. 야. 각종 주옥 같은 주임새한 거예요. 아 주임새였구나. 예, 예. 말하려고 그런 줄 알고. 아 빡가능한테 배려를 한다는 건 큰 실수예요. 난 말인 줄 알았어. 아, 각종 주옥 같은 발언을 마구 쏟아내시면서 광역의 샛별처럼 떠오르신 분이십니다. 바로 국가의 빛, 국가의 희망, 중국어로 국시양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저 광채 보세요. 얼굴에서 그냥 어루 하얀색의 그냥 백옥 같은 광채가 내 눈을 부시게 합니다. 아 이게 막 백열등을 막 한 수천 개 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저분이 피부과에 쏟아붓는 돈이 1억 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몇 억이 된다고 해요. 자, 이 미쳐 돌아가는 님, 먼저 이 후보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나 의원님께서 말이죠. 일찍이 이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냐 예, 예. 이런 의혹이 매우 많았는데 일찍이 나 의원이 참석한 자위대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본인은 분명히 자위대 행사라는 걸 모르고 갔다고 해명을 예. 했어요. 그런데 당일 행사자리 인터뷰에서는 기자가 여기 무슨 행사인지 알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위대 무슨 이라고 대답을 하셨단 예, 예, 말이죠. 예. 그러면 자위대 창립 행사인 걸 전혀 모르고 갔다가 예. 인터뷰할 때 잠깐 알았다가 예. 그 다음에 다시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런 증상은 어떤 증상입니까? 아, 이런 증상은 흔히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아, 흔히 있어요. 이처럼 자명한 생리현상을 저보고 풀이하라 하시면 네. 참으로 저는 난감합니다. 사람이 똥이 마려울 때 감정이랑 똥 싸고 나올 때 감정이 다른 겁니다. 사회자 양반도 싸기 직전에 이뻐 보이다가 싸고 난 다음에 징그러워 보인 적 많죠? 아, 똥이요? 네. 모두 다 이게 생리현상인 겁니다. 아하. 이 싸기 직전에 엄청난 속도로 DVD 표지 이미지 파일을 초당 30회씩 스캔 때리고 엄청난 진동으로 온몸에 바이브를 선사하다가 하면 갑자기 온 세상이 평온해지는 그런 거예요. 아, 현자가 된 거군요. 예, 방금 전에 자기가 뭘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나경원 의원도 자위대 지원하러 갔다가 일제의 위대한 가미카제 사각치기 자위를 흠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현자 타임이 온 겁니다. 세상만사 해탈한 거예요. 해탈. 인간의 기억 따위가 미치지 않는 현자의 영역에 들어선 겁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섹스를 즉시 공적인 시간에 하고 싶어 그랩을 잡아요. 공 즉 시색. 공인에게 즉시 섹스를 헌납하지 아니하면 강제로라도 해요. 고려시대를 호령했던 섹 눌희 스님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사각치기 자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현자 타임이 온 거다. 이 일본의 자유대하면 뭡니까? 가미카제예요. 네. 예? 사각치기. 사각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수평으로 들어갔다 각도가 이상하단 말입니다. 아, 사방으로. 이게 그냥 사람을 기가 막히게 폭발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름이 괜히 자위대가 아니군요. 예, 자위대 이름 멋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현자 타임이 마스터베이션 거다. 포스. 아, 너무 멋져요. 마스터베이션 포스. 아, 아, 씨발. 마스터베이션 포스. 새로운 용어 하나 만드셨네요. 예. 오늘 그거 경험하고 오니까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들 모두 뉴스타파라는 아주 훌륭한 언론이 있습니다. 네. 네. 뭐가 훌륭합니까 그 방송이. 아, 예, 뭐 훌륭하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아, 이 거기서 다뤘었죠. 나 전 의원의 나 의원의 따님. 네.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 의혹이에요. 고소하지 마세요. 자,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나 의원에게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2011년에 성신여대 장애인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이 과정에서 부정 입학 논란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장애인 전형에서 말이죠.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발언을 하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마찬가지죠. 맞아요. 우리 아빠 대통령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의 따님께서는 예. 또박또박 우리 엄마는 판사를 몇 년 하셨고 예. 국회의원 몇 년 하신 나경원이십니다. 아,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자랑스러우면 참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예. 해버리셨어요. 원래라면 여기서 탈락이 됐어야 됩니다. 예예. 하지만 이 또 너무 또 이게 위대한 분의 자녀다 보니까 예. 심사위원장 중에 하필이면 하필이면 심사위원장이 예. 어머니하고 쟤 이모 병우 음악감독이라고 예. 왜 우리 그 유명한 영화죠 괴물. 아무튼 이분께서 쉴드를 직접 쳐주셨습니다. 아, 저 친구가 긴장을 하면 예.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린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게 친하니까 신분이 있었나 봐요. 너무 친하니까 과외를 한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직접 나서서 쉴드 쳐주시고 원래 또 자기 이 실기 시험용 MR은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이 MR을 파일로 만약에 들고 왔는데 파일이 플레이가 안 되거나 예. 이러면 이거는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탈락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 나경원 의원의 따님은 저기 CD를 들고 왔습니다. 예. CD를 들고 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또 탈락입니다. 예. 근데 우연히 우연히 이모 병우 전 음악 감독님의 예. 제자 중에 CD 플레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에 누가 CD 플레이어를 네. 그래서 우연히 예. 우연히 이모병 음악감독님이 전화를 해서 우연히 이 학생한테 이걸 좀 가져와라. 25분 만에 시험이 재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 영역 수능시험에서 네. 선생님 제 고막을 두고 왔는데요. 고막 좀 가지고 올게요. 이런 거 똑같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막을 들고 예, 고막 들고는 더 쉽게 말해서 올림픽 육상 선수의 울산 볼트가 네. 잠깐만 심판 내가 발고락을 두고 왔어. 25분만 기다려줘. 이거랑 똑같네요. 울산 볼트는 우리나라 말도 잘하니까. 네, 너무 편파적이에요. 예. 뭐 어쨌건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예, 우연히. 근데 지금 이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다를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나 의원님 말 측의 말을 따르면요, 우연이 여기서 더 있어요. 따님께서 자기 이름 어머니 이름을 밝힌 것도 우연. 예. 하필이면 그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던 이모 병우 씨를
아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이모병호 씨를 나경원 의원이 직접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음악 감독으로 앉혀준 것도 우연. 앞서 2011년에 나 의원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일 때 하필이면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던 것도 우연. 따님의 입시 특혜 의혹이 있었던 다음에 2012년부터는 이 성신여대 신모화진 총장이죠. 성신여대 총장입니다. 이분이 재산 금융 운용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한마디로 학교 재산을 지가 처먹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또 나경원 의원의 신복들이 이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이걸 막아준 것도 우연.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게다가 나경원 의원 따님 외에는 장애인 입학 전형으로 입학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역시 우연인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지겹죠. 학과장 이모병호 씨가 이 나이원 따님의 성적을 좀 조정을 해줘라. 예. 너무 낮게 나왔다. 좀 조정을 해줘라라고 이 대학 그 학과장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낸 것도 우연인 겁니다. 이 모든 건 다 우연이다. 우연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확률이 이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야, 로또보다 더하네요. 네, 진짜 우연이라면 이건 뉴스타파가 아니라 놀라운 TV 서프라이즈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우연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뭔데요? 원조 각하가 시원하게 가슴 뻥 뚫린 것도 우연. 니들 콕봉지 마냐가 바늘로 정맥 뻥 뚫린 것도 우연. 우연. 책상을 탁치리 윽 하고 죽는 것도 우연. 대니본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김용주가 비행기를 헌납하고 청년 입대를 독려하다가 일제가 패망한 것도 우연. 반인만세의 위대한 각하가 낳은 반인반계의 위대한 신이 또다시 해조선 땅의 대통령이 된 것도 기가 막힌 우연. 야. 우리는 미스테리 서프라이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아, 너 목 괜찮니? 야. 아, 이 어마어마한 우연인데, 자, 새로미친망님. 네. 네.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연적으로 막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거는 네. 장애인 엄마를 둔 딸바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우주가. 아, 우주가 반응을 한 거군요. 네. 우주가 간절한 바람에 우주가 네. 도와준 것입니다. 아.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엄청난 우연이 연속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아. 고로 얘는 미친년이라기보다는 아, 네. 딸바보. 아. 즉 바보 같은 년. 아. 이 말이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딸바보 엄마의 기적으로 해외 토픽에 나가서 국격을 높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우리 각하가 대통령이 되신 것도 사실 우주가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우주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아, 이건 역시 국격을 높여야 되는 사안이다. 뭐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니까 광렬하기보다는 좀 딸바보, 바보 같은 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미쳐 돌아가는 님. 예. 네, 이 나 의원이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명, 반박글을 직접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네, 뉴스 타파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내가 엄청 슬프다, 열받는다. 니들 나한테 왜 이러냐? 뭐 이런 내용뿐인데 지금 현재 이 나 의원의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나 의원의 정신 상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거대하고 굵은 깊은 삽입박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삽입박침이군요. 예. 나 의원의 해명글에는 실제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들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신체는 이미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이성이 잠시 중지되고 혈관이 팽창하며 심장은 급속도로 빨라져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전달하며 뇌는 굉장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방출하고 네.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전문적인 의학용어로는 오르가즘이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성적인 반방에 불가능한 상태의 신체 현상을 기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경원 의원이 자위대 행사에서 다시 한 번 더 흠씬 가미카제의 각도의 사각치기를 경험해보시고 현자 타임을 선물 받은 후에 반박글을 쓸 거라고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아 진짜 왜 또 지퍼를 풀었어. 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저에게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아, 저기 그 미쳐 돌아가는 님께서 예. 미치셨기 때문에 예. 발음이 제대로 안 돼요. 보좌관. 보좌관이 제대로 발음이 안 되셔서 그런 예. 겁니다. 절대 뭐라고요? 보좌관. 네. 절대 세 글자를 네 글자로 발음하신 게 예.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 의원께서는 희한하게도 이 모든 우연의 일치를 일일이 잡은 뉴스타파를 네. 고소했습니다. 오. 고소 제목이 무려 명예훼손이에요. 예.
아, 그동안 나 의원이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 네. 명예훼손보다는 이거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나의 비리를 들추는 거는 내 과거를 캔 거니까 이거 성추행이다! 라고 주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자, 새로미친박님. 왜 나 의원은 성희롱으로 고소를 안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겁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네. 이번에 나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데가 어딥니까? 동작구죠. 네, 바로 동작구입니다. 어. 여기는 강남도 아니고 네. 강북도 아니고 네. 강서도 아니고 어. 좀 애매해요. 아, 좀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강남 8학군보다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아. 나 의원은 이걸 지금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선거 전략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도 강남 엄마들처럼 치맛바람 펄럭펄럭 좀 어. 이렇게 해서 어. 내 새끼 잘 되도록 애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는데 아. 뉴스타파에서 이걸 막았다. 아. 내가 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면은 아. 우리 동작구 엄마들도 강남 못지않게 어. 치맛바람 확확 일으키고 촌지도 주고 내 새끼가 다른 새끼들 밟아버리고 잘 나가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 뉴스타파 때문에 다 뽀록이 났다 이겁니다. 아.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동작구 엄마들 동작구만! 동작구만! 들의 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경원 씨는 이미 한 세수 앞을 보고 이거를 선거 전략으로 오히려 이용하실 예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세돌입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이 구역의 미친년 나다 첫 번째 후보. 예. 아, 나모 경원 후보. 굉장히 강력한. 아까 무슨 포스라 그랬죠? 마스터베이션 포스. 와, 마스터베이션 포스를 굉장히 풍기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하지만 더 대단한 게 이분이 예. 무려 헬조선에서 3선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려 3번 동작 을지연에서 무려 노회찬 의원을 꺾고 당선. 이야, 한국인이네요. 아, 정말 아름다운 헬조선을 대표할 만한 광려 후보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네요. 이 구역의 미친년 나다. 다음 주엔 저희가 또 새로운 후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바로 엊그제 27일이죠. 네. 새로운 게 또 터졌습니다. 아. 나 전 모 의원 아, 아버님 나채성 씨죠. 아, 이름이 나채예요. 야,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 아, 이 홍신학원에서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납부를 안 하고 무려 24억. 24억을 떡 떼먹었습니다. 아. 24억 원이 지갑에 생기면 정말 기분이 아. 좋겠죠. 네. 우연인가요? 우연이죠. 우연입니까? 아. 우연히 지갑으로 들어온 거야 돈이. 예. 실로 대단합니다. 이 집안의 DNA에는 실로 이 비리 DNA가 흐르고 있다. 마스터베이션 포스가 흐르고 있다. 예. 아, 이야, 대단합니다. 뭔가 남들 못 받는 혜택 안 받고, 남들 하는 거랑 똑같이 하다가 열통이 터져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이 집안은. 한국의 명문 가문이에요. 아, 네. 이런 분들한테 뭐 귀족 같은 거, 예. 귀족 자기 같은 거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아, 여러분, 동작구 사시는 분들, 기호 1번, 나경원을 잊지 마시기 꼭 바랍니다. 꼭 뽑아주세요. 이번에도 당선되면 4선입니다. 4선. 나경원을 국회의원으로 4번 뽑아주는 동작구가 되는 거죠. 예. 나 같으면 씨발. 동작 그만. 아, 참. 오빠가는 정색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미친년 후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슝!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아, 2주의 불가능입니다. 슝! 예, 2주의 불가능 거의 없답니다. 네. 오늘 너무 내 목소리만 나온 예,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통으로 날리고 싶어. 아, 왜냐면 제가 원고를 정상적으로 쓴 사람이 저 하나거든요. 예. 아니 그러더니 얼굴이 되게 신수가 헌해졌어요. 야, 적성에 장난, 맞아. 야, 개소리 하지 마. 가옥골의 점유율이 점점 뺏기고 있어요. 아니 나 근데 깜짝 놀란 게 다크서클이 무슨 2까지 내려왔어요? 아, 한때 맞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 피곤해. 아, 어떡해. 내가 얘네들이 원고를 안 쓰길래 내가 좀 많이 썼거든요. 네. 끝에 다 빡가능이. 아니 보통 내가 안 한 걸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주고 고맙잖아요. 아, 고맙다 그래야지. 고마워서 아 진짜 형 수고하셨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고 끝에다가 존나긴 해 씨발. 아니 아... 읽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보고 진짜 울컥했어. 울더라고. 아,
예, 2주에 불가능입니다. 오랜만에 정치 얘기 말고 방송 드라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 드라마 보지도 않는데 한번 드라마 얘기. 넌 안 보잖아. 아무튼 지금 빡가는 건 안 보지만 시청률 30% 찍으면서 존나 잘 나가는 드라마가 있어요. 요새도 그만큼이나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그거 끝났어.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한지붕 세 가지고. 한지붕 세 가지고 언제 거야? 순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사랑이 뭐길래. 몇 년도생이야?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할 때 너 몇 살이었냐? 몰라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 머나먼 송바강. 송바강은 형제애가. 아우 됐어 그만해. 아들과 딸도 있어. 그건 안 봤어. 그건 진짜 오래됐다. 아들과 딸은. 최수종이 진짜 어렸을 때 나왔던데. 아무튼 지금 시청률 30% 넘게 찍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국민 드라마예요. 아 그렇네요. 요즘처럼 채널 많은데 30% 찍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빡가는 본 적 없지? 새롬이 본 적 있어요? 저는 안 봤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완전 난리더라고요. 아, 난리 났죠. 네. 요즘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드라마 안 보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렇지. 넌 그리고 여자랑 어차피 얘기 안 하잖아. 남자랑 만 하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여친 볼 때 옆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5분에 한 번씩 손발이 오그라들고 실소가 터져 나오는데 딱 세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송혜교 아직도 이쁘다. 아, 얘는 예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뻐. 송혜교 지금 몇 살이죠? 근데 아직도 예쁘고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라 그래도 믿겠어. 진짜 예쁘고. 그리고 그럼 나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리고 송중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런데 드라마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요? 왜 엉망진창이냐 그러면 자, 우리 모두가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이지 않은 채널로 미드를 많이 보잖아요. 아까 보는 미드 있나? 그거 있잖아. 그거 뭐? Spring is coming. Winter is coming. 윈터 이즈 커밍. 아, 윈터 이즈 커밍. 왕자재 게임. 윈터 이즈 커밍. 예, 그거 봤습니다. 시즌 1까지 봤습니다. 겨울이 싼다. 예. 왕자재 게임 진짜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 드라마는 거의 한편 제작비가 웬만한 헐리우드 영화 제작비랑 맞먹어요. CG도 나오고 막 용도 나오고 막 늑대 나오고. 그리고 방거 아니야? 그, 나 되게 궁금한 게 그 난쟁이 CG 그거 만드는 거 되게 힘들 텐데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CG 되게 리얼하게 나왔어요. 배우가 난쟁이야. 리얼이었어? 개새끼야! 배우가 난쟁이라고! 진짜요? 그래! 근데 CG 그거 되게 많던데 우리. 네. 네 그래요. 예. 아우 기운 빠져 씨발. 아 이렇게 드라마 보는 새끼가 없나? 아무튼 우리가 이 미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재밌으니까. 재미랑 하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완성도라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야기는 이야기 안에서 완결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럴듯해야 됩니다. 어차피 꾸며내는 이야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뭐 씨발 뭐 우리가 뭐 드라마 보는데 갑자기 아이언맨이 날아온다든가 이러면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적 완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언맨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해주던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이거나 구라를 너무 심하게 치고 있다는 티가 나면 그때부터 몰입이 안 돼요. 그렇죠.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네. 우리가 각하의 말에 동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티가 너무 나잖아.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각하의 말에 동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태양의 후예 단 한 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허황된 거짓말하고 일단 송중기 같은 애가 대한민국 육군의 대위라는 게 말이 되냐고. 걔 피부가 여자보다 뽀예요. 예예. 보통 군생활 1년만 하면 피부가 십창 나가지고 제가 업다니처럼 되는데. 그 보통 이제 군대 가서 보면은 행보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보통 중사나 상사들이 많이 하는데. 얼굴이 10년 삭죠. 나는 가서 처음에 우리 아빠인 줄 알았거든. 예, 예. 얼굴 26. 우리 아빠 연배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실례지만 나이가 그럼 30 안 된 사람도 많아. 왜냐면 군인들은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폭삭 늙어요. 늙어버려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저 그건 용인해줄 수 있어. 그렇죠. 왜냐면 주인공이 송중기잖아. 주인공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군대에 대한 걸 너무 판타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특전사에 근무하는 대위거든요. 예. 근데 급한 작전이 있다고 송혜교랑 데이트하다 갑자기 어디 가. 예. 건물 위로 막 올라가. 예예. 헬기가 열 태우러 온 거야. 급한 일 있어. 아니 대위를 특전사 대위를 헬기가 와서 픽업을 해가.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장군도 못 합니다 이거. 근데 황교안은 해요.
플랫폼으로 질질 얘기해. 선교 안 할 수 있지. 아, 그렇네, 그렇네. 아니 장관만 하는 짓을 대위가 대위 따위가 그렇게 합니까? 대위 따위가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그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얘가 이제 헬기를 타고 잠이 들어. 깨보니까 아프간이야 씨발. 아, 헬기가 기름 주유 없이 헬기 하나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 아프간까지 날아간 거야. 날아간 거예요? 보잉 747기보다 아니, 더 많이 날아간 거야. 씨발, 그 헬기는 뭐 아파치인가? 아파치도 기름 존나 먹지. 야, 무슨 기름은 무슨 무한 제공인가 봐. 아, 그 대위 나부랭이가 어디 헬기에서 잠을 자. 잠을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헬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깨보니까 아프간이야. 이런 설정서부터 시작해갖고 백미는 이거예요. 이제 이 특전사하고 미국의 델타포스하고 무슨 작전을 같이 하나 봐. 예. 근데 델타포스 애들하고 이제 송중기가 있는 특전사 애들하고 처음 만난 거야. 근데 백인이 시비를 걸어. 갑자기 와서 그냥 시비를 걸어. 송중기가 존나 멋있게 받아치면서 둘이 존나 주먹싸움을 한단 말이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어. 처음 만났는데 기싸움 하면서 갑자기 싸워. 실진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조연이 진구예요. 진구. 예. 진구가 대사를 치는데 와 난 씨발 이거 옮겨 적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들어봐. 특수부대끼리 훈련 중에는 싸움이 종종 벌어진다. 싸우면서 서로의 기량을 파악하는 거지. 실제 작전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없다면 같이 훈련할 이유가 없지. 이 싸움은 실전이다. 와 이거 이게 아니 나는 궁금한 게 작가가 여자분인가요? 여자분이에요. 하나도 모르네.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오그라드는 대사 예. 치는 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아니 아군들끼리 만나서 실전으로 싸우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코뼈 내려놓고 막 아 그러다 병신되면 어떡할 거냐고. 네, 방금 함몰되고 헬기까지 타고 왔는데 헬기 타고 씨발 밤새 날아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헬기 타고 병원 가야죠. 눈 뜨면 다 병원이야. 이게 진짜 환타진 게 처음에 이 미군이 송중기한테 싸움을 걸면서 인종차별적인 대사를 막 쳐요. 근데 이건 진짜 사실 왜곡입니다. 왜냐면 미군들은요 매뉴얼에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대사 말을 하지 말 것이라는 게 분명히 매뉴얼에 있고 이거 철저히 지켜요. 왜냐면 미군이란 게 거기 인도 사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흑인 들어가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군사법에 그럼요. 의해서. 아니 내 부하가 흑인이야. 예. 근데 씨발 니거 니거 막 이러면 총으로 쏴버릴 거 아니야 씨발. 대원을 파는 건 난자당합니다. 이거는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이거는 명예훼손이네 미군에 대한. 그렇죠. 나는 이 드라마를 미국 사람이 절대로 못 봤으면 절대로 좋겠어요. 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쁠 거예요. 진짜 골 때리는 장면. 우리가 가끔 미드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어떤 언사나 장면 나면 그것 다 길길 날뛰는데 난리 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백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가만히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송중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 그거 위해서. 좋아요. 그걸 위해서 저번 주 이런 장면 나왔어요. 송중기가 멀리서 송혜교를 훔쳐봐. 네. 아, 훔쳐봐? 뭐 모욕하는 거 이런 거? 아니 그냥 훈련하는 거? 땀막 흘리면서 시장에서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런 거 있으면 나도 같이 보지. 근데 예. 시장에서 막 장 보고 이러는 거 봐. 예, 예. 근데 이거 뭘로 보냐 그러면 뭐예요? 저격총으로 봐. 이게 확대가 되니까 저격총 스코프로 이렇게 스코프로 보고 있는 거야. 이 스코프로 본다고? 근데 예. 보통은 이제 영화에서 보면 스코프를 똑 빼가지고 이렇게 보거나 예,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만원경을 빼서 보거나 하잖아. 안 떼고 볼 수 있죠. 분량이 싫으니까 봤다고 쳐. 근데 볼 수 있는데 예. 그 왜 저격총에 그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 레이저 그러니까 이게 송혜교 얼굴에 떠 있어. 이게 아니 저격이란 게 상대편 몰래 쏴 죽이는 건데 근데 레이저를 쓰면 어떻게 레이저가 나가면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노출되고 저격을 받고 있다 조준 중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어떻게 드라마로 나와요. 송중기가 이걸로 송혜교 보다가 좀 흥분해서 당기잖아. 당겨요? 그럼 바로 헤드샷이야. 송혜교 바로 가는 거야. 아 많이 흥분하면은 이 저격점이 떨리겠어요. 떨리다가 이렇게 빵 쏴버리면 그냥 헤드샷 먹고 죽는 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아 거기다가 또 송혜교 직업은 외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한 이 개복 수술, 배를 여는 수술을 하는데 배를 열어요. 어디 사냐 그러면 시멘트 바닥 위에서요. 네? 시멘트 바닥에. 아 그러니까 소독도 안 해. 소독이 정말 중요한데 감염의 우려 때문에 모든 장비들을 개복 수술 시멘트 바닥에서, 바닥에서. 먼지 돌아댕기고 미생물 돌아댕기고 곰팡이 균 군사체 다 돌아댕기는데. 이거는 야. 개복 수술해서 살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이는 거죠. 너 죽여버리겠다. 확실히 보내는 거죠. 이거 진짜. 자, 제가 봐도 중세 시대 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 이런 디테일을 이렇게 개무시하잖아요. 네. 이러면 드라마가 아니라 코미디가 돼버려요. 네, 엄청 웃기겠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드라마인 거 허구인 거 다 알고 보는데 넘어가자. 이 드라마 달달한 맛에 보는 거지. 네. 사실 송중기 송혜교 연애가는 거 보려고 보는 거지. 현실성으로 보는 게 아니다. 또 어떤 여자는 이래요. 남자들이 송중기 인기 많은 거 질투해서 깎아내리려 그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송중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싫어한다고 송중기가 못생겨지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건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정말로 까고 싶은 건 작가하고 제작진이에요. 송중기 제가 알기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연기 꽤 잘했습니다. 촉망되는 남자 연기자였는데 이걸 이따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허준처럼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도 허구가 50% 이상 들어갑니다.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판타지 월드하고 현실을 기반으로 둔 배경하고는 예. 다른 거죠. 판타지에서야 씨발 작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 거기서 막 호빗이 뭐 말 타고 날아다니고 이래도 돼요. 그것까지 익스큐즈를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인이 상상 속의 직업이 아니잖아. 맞아, 현실 직업. 대한민국 육군 델타포스 다 현실에 있는 예, 애들이잖아. 예, 예. 외과 의사가 누구 상상으로 만들어진 직업이야? 예.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 반지의 제왕에서 갑자기 호빗이 존나 처맞고 있는데 핸드폰을 끄네. 아이폰이야. 119로 눌러. 그래.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똑같잖아. 그랬더니 씨발 델타포스가 와. 델타포스가 와. 송중기가 내려. 이런. 송중기가 씨발 잠에서 그리고 오크들을 다 쏴 죽여. 다다다다다다. 저격총으로 씨발. 존나 쏴 죽여. 저격총이 막 라이플이야. 다다닥 나가. 근데 오크를 성에게 그가 개복 수술해 주는 거야. 시멘트 바닥에서. 그러니까. 좀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허영만 화백이 만화 10개 있죠. 네. 이 작품 그리기 전에 사전 작업을 3년을 했대요. 사전 조사를. 왜? 이 작가로서의 자존심인 거지. 그렇죠. 내 작품의 배경과 주제를 판타지로 채워서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화 하나 그릴 때도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게다가 허영만 작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만화를 보고 요리사를 꿈꾸게 될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대충 그려버리면 그 사람 인생에 피해가 간다. 이 정도의 작가로서의 자존심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 방송도 개그맨을 꿈꾼 사람 많을 텐데 우리 이딴 식으로 방송하면 도움 됩니다. 여길 피해갈 테니까 예. 그 사람 인생에 도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만. 우리 방송도 판타지지만 각하가 말씀하신 현실에서 기반을 그렇죠.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 판타지를 펼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날 각하가 닭으로 변신했어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 완전 개무시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송중기, 송혜교 같은 꽃미남, 꽃미녀 나와서 연애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드라마하고 포르노하고 다른 게 뭐야? 맞아. 포르노나 이 드라마나 지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보아서 오케이, 땡큐, 만족이면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근데 이 드라마는 무려 공중파에서 송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TV만 틀면 나와요. 맞아. 요즘에 돈 내고. 그럼요. 시청료 내고. 그쵸. 요즘에 여초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게시물이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군인을 남편으로 두면 좋은 이유. 이런 게 돌아다녀요. 와, 송중기를 보고 그런 판단을 하신 여성분도 있으면 하루빨리 생각을 제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제고해 주시고 송중기 같은 군인은 아닙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군인들은 없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나랑 결혼한 사람이 뭐가 되냐 이 새끼야. 아, 없다면 멋있다고요. 송중기처럼. 아무튼 공중파 스코프로 남의 집 보지. 레이저 포인트 끼고. 아, 나 진짜 그 장면 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웃겨가지고 진짜 웃기다. 저격총 나는 누구 쏴 죽이는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씨발 송혜교를 보고 있는 거야. 이 총대가 웃고 있을 거 아니야. 미치겠다. 아, 프로페셔널 킬러도 아니고 말이지. 훌륭합니다. 아무튼 이래요. 이 공중파 드라마로서 최소한의 공영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2주에 불가능입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뭐 27개국으로 수출이 된대요. 아, 정말? 중국에서 인기 진짜 많대요. 이게? 네. 쪽팔려 미쳐버릴 것 같아요. 태국에서도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저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직원이 혹시 송중기 아니면서 물어봤대요. 송중기 땡땡냥 말하면 놀라. 중국이 아니잖아 씨발로 말. 아주 태국만 한 거예요. 아, 태국만 해요? 땡땡냥 땡땡냥. 아무튼 그래요. 예. 이 미드가 전 세계로 수출돼서 참 좋은 소리 많이 듣잖아요. 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의학 수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멘트 바닥에서 개복 수술하는 나라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총 들고 웃고. 확인 사살이죠. 네. 아무튼 2주에 불가능입니다. 이 드라마 좋다고 존나 봐주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많이 봐주면 이 작가는 앞으로 똑같이 쓸 겁니다. 왜?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흥행이 되거든. 예. 이 이상의 작품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2주에 불가능이었습니다. 졸라기네 씨발이라고 빡가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의 개새끼 가시죠. 슝! 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28년간 여자로 살았는데 가족 등록부엔 남성. 왜? 왜 남성으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성으로 당연히. 저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있어요. 근데 여자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당연히. 아, 뭐 아직 모르죠. 네. 뭐야? 까?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남성으로 등록돼 있대요.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주민등록증 만들면 그러니까. 거기에 번호가 부여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부여되는데 그것도 2로 시작하는데 근데 뭐 가족등록부 이런 걸 뽑을 일이 있어서 딱 뽑아보니까 남자로 나와. 거기에 남성으로 표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제대로 나왔는데 2로 시작하는데 남성으로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술 받아서 내가 갑자기 남자로 변한 게 아니라 행정상의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동성소 직원이 잘못 기입한 거구나. 과거에는 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30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네. 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출생신고 한참 늦게 해서 실제로 뭐 33년생인데 38년생으로 행정처리가 막 돼 있어가지고 막 그 서열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버이 연합에서 이걸로 많이 싸우는 어버이 연합 어르신들이 네. 그 김밥 갖고 싸우다가 네.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이러면은 뭐 마 내가 33년생인데 민증 까봐 민증이 잘못되고 38년생으로 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김밥 싸대기 막 때리면서 단무지 코에 들어가고 막 우엉 눈깔에 박히고 그게 되나요? 그쵸. 지금은 뭐 컴퓨터로 다 되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출생신고할 때만 해도 직원이 한자 같은 거 우리 쓸 때 잘못 써내서 뭐 빛광으로 써야 되는데 미칠광으로 써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많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번거로우니까 절차가 수정하는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개명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심지어 성별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틀리냐. 1번 2번 객관식 두 개인데. 네. 28살 김모 씨는 여성이래요. 그래서 야. 여자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고 여자 목욕탕에서 욕질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자신이 난데없이 남성이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직을 이 사람이 준비를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을 했는데 여기 자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내가 당연히 여잔데 닥치면은 황당하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행정 실수니까 무엇보다 난 당연히 여자니까 무난히 당연히 별 잡음 없이 바꿔주세요 하면 수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서울 강동구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당장 수정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정이 당장은 안 된대요. 근거가 더 황당해요. 기재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할 출생신고서 보관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됐다. 그래서 안 된다.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되지 않아서 직권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무원의 실수인 게 명확한 게 만약에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잖아요. 거기에 부모님이 잘못 그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번호도 1로 시작하고 가족관계 그렇죠. 등록부에도 남성으로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의 실수가 없었으니까 가족 그 주민번호는 2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이쪽에는 그렇죠. 남성으로 표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확연한데 근데도 안 된대요. 어쭈구리. 네. 나 여고도 나왔는데 심지어. 그래서 김 씨는 스스로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까지 가게 됐대요. 내가 여자인 걸 증명하려고. 사람을 피를 말리네요. 네, 강동구청에서 수정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서 해라. 이게요. 법원 간다는 그냥 간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소송 절차 밟으면은 존나 사람이 엄청 피곤하고 신경 쓸 게 엄청 많고 준비해야 될 서류도 엄청 그럼요. 많고 시간을 다 뺏깁니다. 법원 가면 또 그 특유의 위압적인 분위기 있어요. 너무 시간을 뺏겨 기다리는 시간 텀이 너무 길어서 하나 올라간다 바로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문서 하나 제출하면 한 달 있다가만 날짜 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까 열받 뒤집는데.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를 밟는 일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오롯이 이 김 씨가 하는 짐이 된 거예요. 현재 그래서 김 씨는 이직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직 활동도 멈추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등 이런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하래요. 아니 하대요? 남녀인거를 구분하는데 유전자 검사까지 필요해요? 왜 받아? 요즘 국정원이 나 문자 다 까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래서 딱 나왔다. 그 테러방지법 위에서 이분 여자기 때문에 여자를 바꿔달라 이런 거 직권상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국정원이 그런 걸 해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쁜 일이죠. 댓글 달느라고 바쁘잖아요. 댓글 존나 달고 있을 텐데. 네,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행정실수로 성별이 바꿔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잔데 영장이 나와서 난리가 나가지고 군대 오세요. 네, 법원을 가고 또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남자로 돼 있어가지고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걸로 막 신고가 돼 있고 어떤 분은 또 여잔데 남중에 배정받기도 했고 막 그렇대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법원에 갔더니 글쎄 그때 법원에서 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신 누드를 찍어서 제출하라 이랬더지 뭐예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인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네. 아니 전신 누드를 찍고 싶어요.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어요. 빡가능이 요소리 감투 뒤로 감아서 네. 그렇죠. 허벅지 사이에 끼면 네. 아 없더니 위에가 좀 나왔으니까 되고
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프랑크 소세지 대짜 하나 사가지고 끼면 아 남자 같습니다. 아니,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유전자 검사 아까 전에 김씨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진을 제출하라. 근데 위험할 했대요. 수 있어요. 유전자 검사했는데 남자로 나와봐. 그럼 진짜 남자인 거야 이 새끼야. 아 이거 정말 위험해요. 아, 아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전신도 사진 딱 보내면 예. 판사들이 되게 근엄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 명이 가슴이 돌출했어 여자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아니 행정상의 실수로 한 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될 지경이에요. 예. 이 여자분이 진짜로 2차 성징 이후에 나이면은 어떡해요 진짜. 난 못할 것 같아. 남자로 살아? 아니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 되잖아요. 강아지랑 산책 나갔을 때 강아지 똥 주인이 치우는 거 말고는. 아니 왜 자승 처방 모르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있어요. 뭔데요? 하루빨리 인공지능 성별 감지 컴퓨터 색파고로 도입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뭔데 이 새끼야? 이 색파고가 뭔데? 요즘 유행하는 USB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네. USB 컴퓨터는 뭐야? 아, USB 컴퓨터라고 있어요. 포트에 꽂으면은 그 컴퓨터에는 뭐 성능 USB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지마켓에서 아. 판매하고 네, 있죠? 그 판매하고 있어요. 그 요즘 유행인데 이 색파고는 USB 포트 똑같아요. 생긴 거는 충전과 USB 포트 꽂는 동시에 충전과 작동에 동시에 되는 거예요. 네. 모양은 길다란 6번 같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감별한 사람은 앞에 딱 세워놔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여자, 내려가면 남자 이렇다고? 에이, 무슨 그렇게 말하면 가업거리 아니죠. 남자가 딱 감지된다. 그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아. 여자가 딱 감지된다. 그러면 색파고 안에 구리스가 있어요. 그게 막 아, 네. 여하튼 솔직히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게 간편한 어떤 시스템 절차상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우리나라 행정은요 행정 편의주의예요. 예. 개인 편의주의가 아니에요. 아 좀 씁쓸합니다. 이런 네, 것까지 우리나라 편의점이 되게 많잖아요. 행정 편의점 때문에. 너 이거 편집하면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편집하면 내가 다음 주에 빡가능 이랬어요라고 똑같이 얘기한다. 아. 이재기 새끼는 빡가능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2주의 정병가도 시간입니다. 네. 2주의 정병가도는 사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뭔가요? 거의 없다의 정병가도로 바꿔야 됩니다. 원고를 나 빼고 아무도 안 썼어 이 씨발. 그래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최저난이도의 정치 방송. 근데 오늘은 뭐 무한담물님도 안 계시고 이제 극히 낮은 수준에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드리는 말씀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전문성? 찌라시죠. 아 그냥 찌라시죠. 찌라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새누리당에 정말 정말 참 정치인 정말 솔직하신 분. 그렇죠. 조개도 참조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참 정치인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트루 폴리티션. 아, 요즘에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공약들 많습니까? 막 빵빵 질러놓고 당선되면 씨발 나무라라 하잖아요. 이런 작금의 시대에 경중을 울리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 정치인이 있어서 아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누구예요? 위인이다. 누구예요? 이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전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그렇죠. 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 당연히 새누리당 출신이고요. 우리 각하의 중용을 받아서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계부채 넘버 1을 찍은 거죠. 예. 아, 이거 이런 금자탑을 세운 거. 아, 그럼요. 인정해줘야 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채는 자산입니다. 예. 돈 다 벌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빵빵 태웠죠. 빚 더지게 해줬잖아요. 넘버원 좋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경기 용인 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새누리당이죠. 같은 당 후보들을 돕는 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이상일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고 저희 이우현 후보도 세트로 좀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이 지역의 예산을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 의리 봐. 난리 나죠. 의리. 게다가 이게 헛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덧붙인 말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은 경제부총리를 그만뒀지만 그래도 정관 예우라고 그쪽에 아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우리 봐. 우리가 남이가. 아, 그러니까. 나도 새누리당 들어갈래. 아, 넌 안 받아줘 이 새끼야. 성추행하면 됩니다. 막갈라게 하면 되죠. 막갈란 성추 여러 번. 빡가능의 장래희망 들으셨고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정관 예우를 받아서 그쪽 공무원들한테 청탁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해서 해당 지역에 확실하게 책임지고 예산을 빵빵하게 지원해주겠다. 존나 뒷구녕으로 손을 써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관 예우는 아시다시피 철폐해야 될 악습입니다. 그쵸. 이거 불법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각하께서 지난 1월달에 연설하시면서
우리나라는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면서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남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을 없애야 된다. 없애야 라고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정관 이후예요. 아름다운 문화죠. 근데 우리 각하는 이게 정관 이후라고는 모르시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려 전 경제부총리께서 부패 지수 조까! 각하 말씀 조까! 시발 나는 정관 이후 받을 거야! 화끈하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 뽑아. 내가 뒷구녕으로 빡빡 밀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이런 정치 잘하는 겁니다. 세상 이런 솔직하고 확실한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야, 엄청난 겁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언제 비리를 안 저지른 적이 있었나요? 없죠. 없잖아요. 새누리당이 뒷돈 안 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 없어요. 새누리당이 악습 이거 안 한 적 있나요? 거의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솔직하게 이번에 당선돼도 우리는 뒷돈 받을 거고 정관 예우 할 거고 악습을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라고 선거 공약을 한 거잖아요. 이야. 이렇게 솔직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헌정일에 이렇게 솔직한 정치인 처음이다. 이런 분 밀어줘야 된다. 예. 아니 이렇게 솔직한 사람 안 뽑으면 누구 뽑아요? 새누리당 기호 1번. 새누리당 뽑으면 이 지역구의 예산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지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새누리당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의당이 새누리당 못 이기는 겁니다. 맞아. 피부에 확 와닿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단 그치? 말이야. 내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잖아요. 우리 똥꼬마가 돈 따발을 그냥 확 삽입해 줄 수 있는 거. 확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니까 새누리당 지지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이번 대선도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쪽팔리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지 마세요. 개새끼야. 그 말이 아니잖아. 경제부총리 지낸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이렇게 똥오줌을 못 가리고 이렇게 대놓고 불법하겠다는데 과반수가 찍어주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정치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다. 아무튼 그러면 2주에 준비한 코너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무려 2시간을 녹음을 찍었습니다. 껄림이 없으니까 방송 내용은 많아졌는데 재미는 어떨지 재미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라고 솔직히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제발.